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야기 듣자니까, 그몇년 전에, 그때가 한 2020년도쯤, 한 3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 교육을 들으러 다니셨는데, 제가 그때 문제가 있어서 교육을 다 마저 못해서 중간에 좀 맞아요. 교육을 그만 듣게 됐다고. 네. 그때 아마 한세 차례쯤 교육 들으셨을 것 같고,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교육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러셨네요. 예, 그래. 어디 아드님 문제인가요? 따님 문제인가요? 딸이요. 따님. 그래, 편안하게 말씀을 해보셔요.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아이가 참 똑똑했어요. 예. 공부도 잘했고, 리더십이 있어서 학교에서 계속 반장도 했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부모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는 아이였거든요. 예. 근데 결혼이 출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고, 이혼도 했어요. 예. 어머님께서 예. 예. 이혼도 하기가 어려웠고, 남편이 폭력이 있었어요. 아이가 그걸 보고 컸어요. 그러니까 아이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 게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둘이 이게, 저도 같이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둘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식은 좀 뒷전이 되더라고요. 그러셨네요. 예. 저도 직장을 하다 보니까 저녁이면 엄마 아빠가 저기 오면은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정부 손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오면은 좀 의지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둘이 싸우고 늘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고. 그 위에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하고 같이 항상 불안하고, 아빠도 이제 전문직 공무원이었는데, 그냥 별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폭력을 써요. 자, 그좀 가정의 그 전통적인 아버지부터 그런 폭력이 좀 내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 아빠가 특히나 아버지를 닮아서 답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보다 남편 비유 맞추는데 더 관심이 많았고, 항상 남편 비유 맞추는 데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저도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도 직장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고2가 됐는데, 그 전에까지 계속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반장하고 뭐 상이란 상은 다 타오고 늘 그래. 아빠는 칭찬 한마디 없어요. 그냥 퇴근하고 오면은 괜히 트집 잡고 짜증 부리고. 아, 그랬네요. 좀 나들이 한번 뭐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고. 나들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막 있는 대로 화가 나가지고 막 싸우다 들어오게 되고. 근데 고2 때 저를 폭력하다가 늘 엄마를 감싸고 엄마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딸이 이제 아빠는 자기 편이 아니다 생각을 했죠. 그 딸을 어느 날 폭력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제가 말리지도 못했어요. 제가 저도 무슨 일을 저질렀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이를 많이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공부 잘하고 그렇게 영리하던 아이가 그날 저녁부터 모든 걸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애가 풀어져갖고 있어요. 그러더니 막 불안해가지고 밤이면은 엄마 뭐 밤에 아빠가 호랑이가 돼가지고 저를 쫓아온다고 그러고 막 저를 잠을 안 자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가보면은 아빠가 저벅저벅 걸어서 저한테 오고 있다고. 그래서 아빠 지금 잠자고 있다. 그러면 아니래요.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바로 입원시키라고 열흘만 입원시키면은 이거 고쳐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저히 뭐 아빠도 용납 안 하고 얘기도 못 해봤고 아이도 할것 같지 않고 엄마가 약함 아빠는 상대적으로 강한데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저를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병원 데리고 와야 된다 했어도 얘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건 병원에 갈 병이 아니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그때부터 27살까지 병원을 안 갔어요. 그 9년 동안 저는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책 읽고 정신과 의사를 12세 명을 만났어요, 제가. 저는 간절해서 병원을 쫓아가지만 의사 선생님은 본인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27살 때 강제 입원을 했는데 그때 9개월 입원하고 나와서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본인이 휴학했던 대학도 다시 복학했고 뭐 졸업하고 나오더니 또 아빠는 그래도 조금 얘가 공부라도 끝까지 시켜야 되지 않나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보냈어요.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나왔지만 뭐 약을 제대로 안 먹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뭘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나는 약 먹을 병이 아니다. 나는 이거 내가 내 힘으로 나서보겠다. 막 이러고 약을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재발해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총 5번을 입원했어요. 네. 선생님, 교수님하고 만나고 그 후도 2번이나 입원을 했나 그럴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클로자리딘이 맞다. 얘는 그거 먹어야 된다. 그러셔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잠을 20시간을 자요. 근데 죽은 사람처럼 20시간을 잠을 자는데 아이가 제가 이제 약을 선생님한테 줄여달라고 하니까 200에서 150으로 줄여줬는데 그 이하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너무 애가 변화가 없으니까 막 100으로 줄이고 50으로 줄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애가 20시간 잠을 여전히 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서 다른 개인 병원을 제가 찾아가서 약을 다시 또 다른 약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그 약도 제대로 안 먹다 보니까 한 1년 지나고 1년 반쯤 지났나 또 재발을 했어요. 예, 막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강제 입원을 또 시켰네요. 거기서도 이제 또 다시 클로자리를 또 처방을 했는데 또안 먹어요. 그래서 아, 그러다가 또안 먹다가 딴약 먹다가 이제부는 또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입원하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식구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 친척 집으로 얘가 도망을 갔어요. 지금 현재 거기 있거든요. 이제 여기 있으면 강제 입원 또할것 같고, 선호자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서울로 도망을 갔는데, 친척 집에서는 딸을 워낙 이뻐하던 이모인데, 딸이 워낙 이제 기대도 컸고 똑똑하던 아이인데 저렇게 되니까 자꾸 이모는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약을 옛날에도 자주 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자꾸 아이를 뭐뭘 이제 기쁜 일을 자꾸 줘야 된다고 하면서 막 여기 데려다니면 구경도 시키고 많이 하고, 약은 지가 먹고 싫다면 안 먹고 이모도 원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차도가 없었는데, 요번에는 강제 입원 몇번 하니까 이모도 이제 약을 먹여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약을 먹긴 하는데, 이제 제 걱정은 얘한테 맞는 약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이모가 저보다 언니예요. 나이가 79인데, 본인도 일이 있으시고 본인도 몸이 건강치 못한데 얘를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안될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지네 아빠가 지금 또 수술하고 집에서 와서 이제 환자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참 컸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또딸 생각하면 제가 서울로 가서 방을 얻어가지고 따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이 집, 아빠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모한테 맡겨놓은 것도 너무 미안하고, 지금 3개월 됐거든요. 그러시네요. 미안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지 그것도 조금 망설여지고, 되네요. 지금 이모가 어떻게 해서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3시간짜리 일을 하나 맡았대요. 예, 그것도 여기서는 한 이틀 하고 그만두고, 3일 하고 그만두고, 계속 그랬는데, 거기 가서도 처음에는 거절하고, 그러더니 지금은 좀 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나갔어요. 예. 근데 조금 지금도, 내가 가끔 전화가 오는데, 엄마,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기서도 센터에 나가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재미없어 하고, 또 희한한 특이한 점이 하나는, 누구 하나를 꼭 타깃으로 삼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어. 네, 그리고 어디 취업을 해서 있어도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얘는 워낙 착하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손해도 많이 볼줄 알고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얌체 같은 사람을 굉장히 못 견뎌 하고, 그리고 또 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좀, 자기는 이제 잡일을 하는데 거기 정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직원이 저보다 나이가 아래인데 자기한테 뭐 반말한다거나, 심부름을, 뭐, 커피타워라고 심부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자꾸 나는 약 먹을 병이 아닌데,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싫고, 또,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러네요. 약 먹을 병이 아닌데 약을 먹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는 따님이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머님이 그렇다는 건가요? 딸이. 그 다음에, 나는, 또 저는, 아빠 싫어하는 것도 어머님도 싫어하지만 따님도 아빠를 싫어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피해자다 이거예요.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약을 먹고 입원해야 되느냐? 가해자가 약 먹고 가해자가 입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아주 안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고를 당했으면 치료를, 사고는 상대방이 냈지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도 그게 이렇게 싫은가요? 감정이 그 그러네요. 안에 분노가 들어 있어서 그런지, 그러네요. 그러고, 예. 항상 마음에 그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한 게 있어가지고, 집에 뭐, 조그마한 뭐, 어디 고장 나면 이걸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막, 그래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다닌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쫓아다닌다. 그리고, 뭐, 어떤 채팅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를 자꾸, 뭐, 결혼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대답을 안 하니까 자꾸 자기를 찾아다닌다. 집 주변을 뱅뱅 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를 보면 화가 나고, 예. 그러네요. 근데 아빠는 옛날 같은 행동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정식으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러네요. 아이 마음에 그 감정이 녹아내리질 않아요. 근데 그래요. 제가 볼때 남편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도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면 자기도 후회하고 반성하겠지.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도 마음은 미안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만 진정으로 사과나 이런 거는 없었고 제가 이 정신과 그 환자들이 책쓴걸 보면은 그 가족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 가족이 진정으로 그 사과를 하고 이 병에 대해서 잘 알게 돼가지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예. 약도 잘 먹고, 치유가 되고, 취업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네요. 예, 얘는 이제 그것이 안 풀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남편이 사이코패스 같아요. 예. 자기 잘못을 저한테 그렇게 폭력을 써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 그것도 유흥 못마땅하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강제로 사과를 받아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기까지는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 문제도 해결 못하고 힘들으니까 자식 문제에 적극적으로 제가 해결하고 쫓아다니지 못했어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아이를 방치한 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도 방치를 했고, 커서 이런, 정말 안 살고 싶은 남자지만, 아이들이, 얘나 오빠나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영리하고, 너무 저한테 도움이 돼.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주는 게 좋은 건줄 알았어요. 그러고, 비슷했더니 결국은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7살 때 처음 이제 입원을, 강제 입원을 하다 보니까 참 오래돼서 그런지 그러네요. 참 어렵고 그리고 저도 건강이 너무 많이 나빠져가지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골다공증이 심해져가지고 자꾸 조금만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고 막 그러네요. 네 몸도 자고 나면 몸이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일어나기가 어렵고 그러시네요. 네 하여튼 지금 보죠. 나이 들어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따님은 지금 원래 나이가 몇인가요? 48이요. 48. 예. 따님은 48살이고, 예. 아빠는 몇 살이셔요? 84. 84. 예. 어머님은요? 저는 74. 74. 아, 그렇구나. 아들은 지금 몇 살이세요? 50. 50. 50살이고. 그러네요. 따님은
그래도, 그래서 이제 어머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은 참 똑똑하고 괜찮은 딸이었는데 어머님께서 그 딸을 잘 보호를 못해줬다. 아빠의 폭력이라든지 그런 거로부터 좋지 않은 환경으로부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 살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막 한편으로 후회도 되고 속이 상하시는 거네요. 내가 진적에 남편하고 이혼했더라면 딸이 발병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드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라도 남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딸한테도 사과하고 어머니께도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의 성향으로 봐서 기왕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도 속이 상하고 지금 그러시네요. 남편이 얼마 전에 수술 받았다는데 어떤 수술을 받으셨어요? 목 뒤에 경추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겨서 걸음을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걸을 줄 알았더니 한 의사 선생님도 한 60%밖에는 회복이 안될 거다 하더니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집 안에서만 겨우 거실에서만 왔다 갔다 그 정도밖에는 못 해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거의 지금 이제 남편 수발을 하고 병 수발하고 사시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있죠. 예. 그러네요. 점점 어머님도 바깥 활동이 조금 제약을 받으시겠네요. 아무래도 남편 때문에 집에 매여 있게 되고 그런 게 많으시겠네요. 예. 그러네요. 어머니께서는 그래 젊은 시절에는 직장 다니고 맞벌이 하셨다고 했는데 직장은 언제부터 그만두셨어요? 제가 이게 전문직이었는데요. 예. 정년을 채우지 않고 저는 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저는 워낙 제가 원치 않았던 가정이고 아이들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21년 21년 연금 전에. 달 예, 21년 하고 그만뒀어요. 21년 하고, 21년 그만두 하고 그만두셨다면은 한 40대 그렇죠. 후반? 40대 초반에 그만뒀어요. 아, 40대 초반에 그만두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따님 다른 나이가 몇살 때쯤이에요? 그때가 아이가 중3이었으니까 16살 있나? 그 정도 됐네요. 그때 그만두셨네요. 네. 그리고 저도 가정을 다르게 세워보고 싶어서 정말 편안하고 웃음 묻는 가정을 만들어보고 아이들 그 불안한 마음을 좀 엄마가 집에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좀, 그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좋은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셨네요. 좋은 효과를 못 봤다는 건 어떤 의미죠? 이게 얘기하기는 참 그런데 남편은 그만두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그만둔 거에 대한 원망. 제가 같이 벌기를 원했었어요. 전 그것부터도 참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그만둔 거에 대한 그 원망, 그런 것이 있어서 폭력을 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네요. 저를 그 이전보다 폭력이 더 심해졌다는 건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도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었어요? 계속했죠.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하려고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 라고 봐야 되나? 그래요.
그 세월 동안 맞으면서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고요. 경찰에 그때는 제가 신고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고해봤자 이거는 옛날에는 그 이건 가정 문제니까 둘이 해결하라고 그냥 경찰이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었죠. 옛날에 한 2, 30년 전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들이 와보고 그냥 조사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갔죠.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 못 해봤고, 집안, 이제 시댁 식구가 알긴 알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도 누구를 말릴 사람이 없어요. 그랬었네요. 결국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이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신 거네요. 이혼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주고, 이혼하자고는 해보셨어요, 그때?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안 살겠다고 많이 했죠. 집도 나가보시고, 예, 집도 나가고 가출도 해보고, 아이, 해보고, 딸내미 낳아놓고, 그거, 돌도 되기 전에 제가 집을 나가서, 친정 가서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네요. 예. 남편이 그래도, 폭력을 안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가 23살 이후로는 폭력을 안 하더라고요. 18살에 폭력을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니까 아이가 서울대 반에 들어가 있었어요. 나이가 저렇게 되니까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고 또그 아이가 이제 그 후로는 모든 걸다 내려놓고 시험을 보면은 이름만 딱 쓰고는 백지를 낸대요. 그리고 시험 시간에 이름만 딱 쓰고는 그냥 엎드려 있는데요.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학교에서 오라고, 부모 오라고 막 소환을 막 하는데 저만 가지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때 여러 번을 학교에서 불러도 절대로 안 가요. 저만 가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막 이건 아빠하고 얘하고 문제인데 어째 아빠가 안 오냐고 막 학교에서 그래도 절대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안참 고등학교 자퇴하겠다 그래요. 제가 이걸로는 대학을 못 가겠다 싶었던가 봐요. 자퇴하겠다고 하는 걸 그때도 허락하나요? 지 맘대로 못 하죠. 또 아빠 허락 없이는 안 되니까.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아빠가 잔소리하고 막 하니까 모든 걸 맘대로 해본 적이 없고 제가 퇴근하고 와도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남편 비유 맞추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되고 저 사람 성질 안 나게 하려니까 그것만 연구하고 아이들 아빠 눈치만 보고 그래서 자퇴도 못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그 성적 갖고는 지가 이제 고2 여름방학 이후로는 완전히 백지만 해서 빵점만 맞았으니까 그냥 대학도 못갈것 같은데 제가 막 빌었어요. 그냥 수능 한 번만 봐라. 어떻게 생겼는가 수능 한 번만 봐라. 그래가지고 수능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방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다니는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가 본데, 너는 병원에 갈 병이 아니다. 너는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니까 애가 병원을 죽어도 안 가가지고, 9년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 참 대학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예. 강의 빼먹고, 막 바깥으로 빙빙 돌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랬네요. 학사 경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또 폭력하는 거예요. 학사 경고가 웬 말이냐, 막 그러면서. 아, 이렇게 모든 걸 잘하고 우수상을 타봐도 칭찬만 한다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애를 또 폭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교수들 찾아가서 빌어 올렸어요. 아이가 지금 몸 많이 아프니까 학사 경고만은 면 개달라고.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학사 경고를 이제 면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나 저기 휴학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랬네. 몇 년을 휴학하다가, 휴학하는 도중에 이제 27살이 돼서 병원을, 강제 입원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대학은 나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학하고 나와가지고 또한 3년 있다가 아빠가 또 대학원을 보냈죠. 그러니까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받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고등학교 때도 그래요. 엄마, 나 대학 뭐 과외도 필요 없고 학원도 필요 없으니까 공부할 분위기만 만들어 달라. 공부할 분위기가 안 돼서 공부를 못 하겠다고 그 말이 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합숙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이 기숙사는 이그 지방 사람은 안 되고 타지방 사람만 받아주기 때문에 안 되고 합숙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아빠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너나 싫어서 나가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하니까 못하고 아이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어요. 해줘야 할 일을 못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너무 아이가 불쌍하더라고요. 그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쁜 아이를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저 자신도 막 갈등이 심하고 남편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막 남편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는 생각, 외국으로 가버릴까, 이 아이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 또막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아이가 이모도 연세가 많고 힘드신데 아이가 다시 고향으로 올라나 쉽지 않고 안 오고 싶은가 봐요. 서울로 가자마자 본인이 다 다니면서 전입신고하고 자기가 잘 그런 거 해놨더라고요. 그러네요. 따님이 그렇게 가출했는 게 처음인가요? 이전에도 가출을 한 적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옛날에도 옛날에는. 스물한 두세 살 됐을 때도 가출했어요. 그때는 어디로 가출했었나요? 그때도 아 그때는 좀 이게 그때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기물을 파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교회로 갔었네요. 예, 교회로 가서 거기서 밤을 새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누가 이제 발견하고 이제 어떤 가정으로 이제 이런 사정으로 내가 나왔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혼자 사는 분 가정으로 애를 데려다 줬더라고요. 거기서 한 3일 있었어요. 그 집에서. 3일 있다가 거기에서 그분한테 차비를 얻어가지고 서울로 갔어요. 이모님 집으로. 네. 가지고 거기서 한 1년 있었어요. 그랬네요. 그때 그 서울 이모 집에 1년 있다가 왜 그때 내려왔대요? 거기 안 살고. 이제 이모는 자꾸 약 먹으라는 것보다 그때는 참 약을 먹기 전이네 참 자꾸 얘를 뭘 시키려고 옷도 사주고 막 예쁘게 막 해주고 이제 취업도 참아 그때는 참 대학을 보내려고 대학을 총신대 대학을 원서를 이모가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넣었는데 다니다가 또 그것도 싫었던가 봐요. 한 3개월 다니다가 다시 또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랬네요. 이모가 하라는 것도 또 자기가 또 지키기가 어렵고 이모 기대에 부응을 못하니까. 그래 됐네요. 그리고 27살 때에 그래서 강제 입원을 처음으로 시켰다 했는데,
그 전에까지 하고 좀 많이 달랐던 모양이네요. 강제 입원시킨 거 보면 27살에는. 27살에 누구 이웃에 어떤 언니라나 사귀었나 봐요. 근데 그 언니가 간호사였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 병원에 좀 가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 가겠다고 남의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때 가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 병원은 저기가 입원실이 없는 병원인데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좋은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을 소개하겠다고 상담을 해보라고 소개를 해서 찾아갔더니 그 병원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도 입원하라고 권해서 이제 부모님들 동의받고 입원을 시킨 건가요? 아니죠. 그때는 동의 없었어요. 저희는 사실 입원한 줄 모르고 상담하러, 저는 이 병에 대해서 너무 저도 몰랐기 때문에 상담하러 가라고 소개를 해줘서 상담하러 간다고 갔더니 상담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 얘를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요. 불러서 얘가 나갔는데 저도 따라 나갔죠. 그랬더니 장정 막 너댓 명이 얘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를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밀어넣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따로 간다고 저도 강제로 엘리베이터로 따로 들어갔더니 막 저는 나오라고 막 그래가지고 애만 강제 입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막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저도 막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너무 막 놀래고 엄청 거기서 저 울고 남편을 엄청 원망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부터 시작이었는데, 지가 이제 몇번 입원을 해서, 이제 입원하고 나오면 처음엔 약을 잘 먹어요. 먹다가, 그 병원 입원하고 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랬지만, 약을 지속적으로 안 먹으니까 또 재발하고, 그랬네요. 몇번 재발하니까 이제는 약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먹기는 싫은데, 억지로 이제 이모가 이제, 지금은 약을 먹긴 먹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클로자핀은 안 먹으려 하네요. 예. 클로자핀을 먹으면 지가 뭐가 힘이 든 모양이에요. 왜안 먹으려 하죠? 클로자핀은. 20시간씩 잠을 자요. 잠을 많이 자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 그게 이제 잠을 많이 자는 이유가 클로자핀이 다른 약에 비해서 부작용이, 진정작용이 좀 심한 약이거든요. 약효가 좋은 약인데, 진정작용이라 해서 잠이 많이 오고 몸이 축축 늘어지고 가라져요. 그래서 따님이 그 부작용을 심하게 느끼는가 보네요. 예, 그런 근데 것 같아요. 따님한테 클로자핀이 제일 잘 맞는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고 하는 거를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볼땐 따님한테 망상이라든지 좀 이런 게 심하다고 보는 예,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을 때는 한몇 시간, 깨어있는 시간 동안 보면 얼굴이 환하고 편안해요. 웃고. 예, 그래도 아, 이 약이 참 맞긴 맞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그거는 다행이네요. 본인이 클로자핀은 안 먹으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정신과 약은 자기가 이제는 먹네요. 예, 자기가 서울 시내 병원을 돌아다녔어요. 정신과 병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병원을 자기가 택했어요. 그러네요. 그건 뭐 좋은 일이에요. 자기가 병원을 자기가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병원을 택하면 이제 그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는 잘 하니까 그건 거기도 클로자핀이 있어요. 제가 그 원장님한테 그걸 부탁을 했는데 본인이 안 먹겠다는 걸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뭔가요? 조현병이죠.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약 먹고 한 세월이 이제 20년 세월이 됐네요. 27살부터 시작해서 했으니까. 그래도 그 20년 세월 사이에 지가 어찌됐건 학교 복학해서 대학도 졸업을 했고, 대학원도 졸업을 했고, 석사, 사회복지학으로 석사 학위까지 땄네요.
중간중간에 자기가 취업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금 했어요. 컴퓨터 학원에 보조 강사로 일했고, 또, 그, 어디, 노인복지관에 또 봉사도 했고, 예, 조금씩, 그, 그러니까 뭐 완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그러진 않았네요. 좀 집에 있던 시기도 있고 많이 있었죠, 집에 있는 시기가. 예. 집에 있는 시기가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집에 있어도 그리고 맨날 아버지한테 구박당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구박은 안, 아버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속으로는 못마땅하고 하지만, 좀, 그,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못마땅한 거 딸이 다 느끼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 과거에 그 지워지지 않은 상처 같은 걸 떠올라가지고, 예, 아빠를 공격하고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여전히 따님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과를 했대요. 그래요. 저 없는데 사과를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그랬죠. 저도 참, 엄마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그랬어요. 진정으로 당신이 사과할 때 아이도 낫고 가정도 편안해진다. 아이가 가정의 행복을 그렇게 원했는데 아이는 그렇게 가정 행복을 원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이가 가정 행복을 원했는데 당신 들어주지 않았잖냐. 우리 대화하자고. 우리 동네에서 조금만 나가면 잔디밭이 있었어요. 잔디밭에 가서 우리 돗자리 하나 가지고 나가서 부채 하나 들고 가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죽어도 안 해요. 저는 좋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절대로 안 해요. 그 어린 것이 돗자리 그렇게. 들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건 따님이 아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럼. 아빠가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절대 응하지 않아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인가? 27살 되기 전쯤. 예. 그 무렵이야. 근데 예, 어찌됐건 지금도. 이제 지금은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도 남편분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달라졌나요? 나이도 먹고 힘도 이제 많이 약해지고 자기가 결국은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좀 저한테도 좀 미안한 생각도 있고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을 대하시는 태도도 좀 바뀌었나요? 남편분이. 예. 미안하다고 사과는 안 해도, 그래, 약은 안 뭐랄까, 하죠. 미안해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좀 잘해줄라 하고, 예. 그래요. 한몇년 전부터, 언제부터 그게 남편분이 좀 바뀌던가요? 어머님 보시기에. 이제 폭력을 쓰고 그럴 때는 제가 이제 그랬죠. 당신이 폭력을 해서 아이가 저렇게 됐다 소리 하면 또 난리 날까 봐 당신하고 내가 잘못해서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사과도 하고 이제 앞으로 아이들 마음의 상처를 다독거려 줘야 되지 않냐. 부모가 할 일이 그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조금 조용한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폭력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또 이제 또 아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23살 때까지 아이가 한번 폭행을 폭력을 당했는데 그 후로 제가 수도 없이 제가 이제 했죠. 아이가 지금 병 중에 있다. 애가 지금 병 났다. 병이 나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 되지 않냐?
지금 잘 얘를 병원 가라. 지금 다 치료받아야 된다. 막 입원시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 인정을 해야 된다. 엄청나게 제가 그걸 이해를 시키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23살 정도까지 통령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없어졌는데, 저에게도 폭력이 잦다가 없어진 게한번 조금 줄어드는 것이, 그때도 제가 경찰 부르겠다고 했었거든요. 경찰 부르겠다고 했더니 조금 주춤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끔 있었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고 나니까 더또 다시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셨네. 해로운 세월에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고, 그러셨네. 아이를 위해서 살았는데 아이가 저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랬네. 진작에 제가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아이를, 똑똑한 아이를 다들 서울로 보냈으면, 집을 아빠하고 분리를 시켰으면 됐을 것을, 분리를 안 시키고 이한 구덩이에서 그냥 계속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상처만 더 심해지고 이렇게 된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제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그랬으면 더 진작에, 좋았겠죠. 제 생각에도 진작에 환경을 분리시켜 줬으면 아빠하고 따님이 따로 살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따님이 훨씬 편안했겠죠. 따님이 그 무렵에 내 공부할 수 있는 환경만 좀 만들어 달라. 맞아요. 기숙사 좀 보내달라. 막 그렇게 애원할 때 그때에 남편이 뭐 딸들 따로 내보내서 사는 게 용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편하고 뭐 대판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때 따님을 집에서 내보내서 자기 혼자 살게끔 해줬으면 좋았겠죠.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따님이 스스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내가 이 집에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제 원래 나이가 48살인데, 결국 올해 들어서 이제 드디어 본인이 결단을 내리고 집을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가 마음이 확실하니까 스스로 이제 전출신고, 전입신고 서울에 이모 집으로 이제 그것도 하고, 이제는 집으로 안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받아주셔야 돼요. 집으로 안 돌아오고, 이제는. 그래도 따님의 경우에는 다행인 게, 그 이모님이 계셔서, 자기를 이뻐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모님이 계셔서, 그 이모님 댁에 갈수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이모님 댁에 간 이후로 보면, 이전에도 이제,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 취업을 하지만 3일을 못 다니더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이모님 댁에 가고 나서는 복지관에 취업해서 3시간짜리 일을 그래도 일주일 지금 나가고 있다. 일주일은 나간다 하는 거로 봐서는 이제 희망이 좀 있잖아요. 희망이 좀 이모님이 아마 본인을 이제 잘 다독거려서 뭔가를 해나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모님도 과거에는 자기, 이쁘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조금 강압적으로 네 대학 공부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따님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또 이모한테도 못 있고 집으로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모님도 그때보단 성격이 더 유해지셨겠죠. 연세 드시니까. 일정을 하나 예. 이제는 그냥 이쁘다, 이쁘다 하고 잘 다독거리면서 사실 거니까, 제가 볼땐 언니분 이모 집에 가서 사는 게 본인한테는 좋은 일이네요. 집에 사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분한테 마음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뭐 미안하면은 형제간이라도 생활비라도 좀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모한테 뭐 경제적으로 조금 뭐 남편분 연금이라도 나오고 해서 집에 먹고 살기가 좀 넉넉하다면 언니한테 딸을 돌봐줘서 고맙다 하고 생활비로 한 달에 얼마씩 줄게 하고 생활비 보내주시면 되죠.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너무 지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셨네요. 많이, 예. 사기도 당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든데, 경제적으로도 생활비는 아주, 예. 이제 조금 보내긴 하는데, 이모가 이제 좀 힘이 부치고, 아이가 이제 가끔 이제 이모를 힘들게 하기도 하나 봐요. 그러겠죠. 이유 없이 막, 이제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러고 막 뒤집어 쓰고 막, 그러네요. 예, 막 그래.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 제가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이는데, 동생 생각해서 괜찮다, 괜찮다는 하는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뻔히 알죠. 뭐, 아유, 뻔히 알죠. 여기서 있던 아이가 거기 가서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 가서 이모가 이뻐하니까. 네, 이모님은 자식이 몇이었나요? 예? 이모님은 언니분도 결혼해서 자식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 지금, 예. 몇이에요? 언니는 언니가 79이에요. 아, 79인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 있고 그 아들은 잘 지내나요? 그래? 언니분이 예, 그냥, 키운 아들은? 예, 뭐, 작은 일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살고, 아들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 예. 결혼 안 했으면 아들은 그 엄마하고 같이 살아요? 예. 그럼 그 집에 지금 이모님하고 그 오빠하고, 사촌 오빠하고 오빠하고, 사촌 오빠하고 지하고 그래서 하는 거네요. 그 예. 사촌 오빠는 원래 나이가 몇이에요? 그게 51이요. 50은 아, 나이 차이 몇살안 나네요. 예. 근데 딸이 오빠를 막 지가 주, 막 주물러요. 막 오빠를 주물러요. 둘이 지만 사이가 좋은 모양이네요, 그래도. 오빠가 착해요. 오빠가 착해요. 착하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거기에서 왕초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해요, 왕촌으로 지가. 그럼 좋은 일이네요.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어찌됐건 이모하고 지하고 둘이 사는 것보다는 오빠가 있어서 셋이 사는 게 제가 볼때덜 외롭고 예.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이모 집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안 보고 지가 그 집에서 막 왕노릇하고 산다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볼때 따님은 이제 이래 다행히 복이 많아서 좋은 이모님이 있어서 이렇게 살수 있으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가 문제죠, 이제.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 거기에서 본인 마음만, 따님이 이게 병도 병이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 제가 볼때 따님은 뭐든지 지금이라도 뭐,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거 이런 거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아르바이트처럼 일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볼때 충분히 할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소일 삼아 일하고, 그러고 식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집에도 뭐, 오라 어째라 뭐, 명절 때 됐는데 오라 어째라 할 필요 없이 지가 그냥 오면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뭐,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전화 통화하는 것도 지가 자주자주 전화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 반갑고 좋은 거고, 지가 통화하기 싫어하면 드문드문 한 번씩 소식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따님, 이모님 집으로 올라간 이후로, 지금 올라간 지 3개월 됐다 했나 하셨는데, 올라간 이후로 전화 통화는 하루에 어느 정도 하고 계셔요? 하루라는데,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셔요? 지금까지 전화를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 차단시켜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한테는 네. 완전 차단이고, 차단시켰어요. 엄마한테도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아니면 이모 통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모가 완전히 엄마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 마음이 어떠셔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 한편 마음도 놓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이거 상황에 보면 뭐, 성격이 저하고 따님은, 틀려서 이모는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아이가 조금 그런 게더 그러네. 좋았던가 봐요. 이제 집에 있으면 그냥 엄마를 굉장히 생각은 해주지만 엄마가 아빠 비유 맞추고 막막 그런 것이 너무 싫고 보기 싫은가 봐요. 그러네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도 엄마 이혼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랬었네. 그러니까 저를 나중에 굉장히 원망하더라고요. 자기 말안 들어가지고 엄마 신세도 망치고 자기 신세도 망쳤다고. 그랬었네요. 서울에 가서는 좀 이모가 근데 이모가 혹시 병이라도 얘 때문에 병이라도 나실까 봐 걱정스럽고 제 책임인 것 같고 만약에 병이 난다면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좀 걱정스럽고 또 이제 클로자리 안 먹어서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아직까지는 자기가 선택한 병원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으려면 싶고 지금 일주일 채 됐나 지금 그 정도 나갔으니까 2, 3일 나가고는 안 나가고 그래도 내가 그래요. 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오늘 보면 제가 볼때 대강 한 크게 보자면 한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나가 지가 저렇게 서울에 이모 집으로 지가 가서 살고 있는데 이모 언니한테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언니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렇게라도 계속 살아주면 좋은데, 저러다가 또 혹시라도 이모가 병이나 나거나 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뭐 등등 그렇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건 현재만으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모 집에 간건 좋은 일이고, 거기에서 그냥 한 식구처럼 그래 살면 되고, 살면 되고, 또, 뭐, 이모님 아프고 하면 또, 지가 뭐, 이모 병수발 할 수도 있고,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글쎄, 그건 지금 그때. 현재는 뭐 손톱 까딱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거지 한번 현재는, 한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이제 그건 또 앞으로의 일은 또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막잘된 일이다. 생각하고, 지는 이모 집에서 그래, 편안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고 어머님은 또 집에 계셔도 따님이 아니라도 지금 남편분이 거동도 시원찮고 하다니까 이제 참저 속썩이고 미운 남편인데 폭력 두드려 패고 해서 참또 딸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딸이 발병하는 데에도 일조를 했고 이 병이 못 낫게 계속 이제 오래 가도록 하는 데에도 일조를 했고 해서 참 미운 남편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사시는 거잖아요. 몇 번을 이혼하려고도 생각을 하셨을 거고 등등 했는데 그래 지금 이제 남편 돌아가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입장에서도 남편 병 이제 수발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네요. 상황이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게 일단은 뭐 각자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아빠 병수발하고 지내고 지는 거기 가서 이모 밑에서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내고 집에 있을 때보다는 그게 훨 낫다 생각하고 그래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또 클로자핀을 먹어주면 뭐더 좋겠지만 지가 클로자핀 먹으면 잠을 너무 많이 자게 돼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다. 그래서 자기는 클로자핀 아닌 다른 약으로 먹겠다. 그래서 하고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도 딴 약, 뭐 약을 전혀 안 먹으려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젊은 시절에는 지가 자기 병은 약 먹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서 자꾸 재발하고 했는데 지금도 자기 병은 약 먹을 병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가 병원을 찾아서 선택해서 그 선생님이 지어주는 약은 먹으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 선생님하고 이제 관계가 좋으면, 나중에 또 선생님이 좋으면 자기가
그 선생님이 근로자핀으로 해보자 하면 들을지도 모르죠. 그건 알수 없어요. 알수 예.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만약 지가 싫어하는 약은 억지로는 못 먹이거든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께 이게 자기 그 본인이 클로자핀 먹기 싫다는데 먹일 수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지 뜻을 많이 존중해 주는 의사 선생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약 문제라든지 병원 문제도 이렇게 그냥 지 뜻에 맡긴다 하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볼때 그다음에 이제 아빠 남편하고 딸하고 관계 또 남편하고 어머님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이거는 결국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한테 제대로 뭐 전에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과를 한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과는 수없이 해야 되고 또 진심으로 해야 되고 맞아요. 그분한테 이 사과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따님한테 사과를 해주고 둘이가 화해를 하고 돌아가시면 따님이 그 이후에 살아가기가 좀 그래도 더 수월할 거고 그렇죠. 끝내 사과를 안 하고 돌아가시면 결국은 따님이 그 무게를 안고 남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는 어찌됐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따님한테 사과하도록 하고 또 딸하고 따님한테 생전 칭찬도 안 하고 등등 했다는데 이제 뒤늦게라도 칭찬도 하고, 고맙다 소리도 하고, 그래 해서 남편분하고 따님하고 사이가 조금 화해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머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 뭐 어머님 입장에서도 평생을 이래 정말 남편분이 폭력만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하고, 이래 사람을 꽉 눌러가지고 살아놓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머님도 남편, 죽고 나서 두고두고 속이 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도 남편분 돌아가기 전에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 고맙다 소리가 나와서 사과도 받으시고 해야지 되는 거죠. 남은 세월의 과제가 그건데, 그게 이제 남편분이 사과하는 게 사과해라 라고 윽박지른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체면 의식이 강하고 권위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싶어도 입 밖으로 그 말을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못 꺼내는 성격이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세월을 좀 기다리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월을 더 기다리셔야죠. 세월을 더 기다리시면, 뭐, 혹시라도 남편분이 정말 개과천선해서 사과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세월을 더 기다리셔야 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3년 전에, 2020년도에, 그때 아마 한 6월, 7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제가 교육을 한다 해서, 그때가 3기 교육이었거든요. 조현병 예. 초급과정 3기라고 해서 모집해서 한, 20분 가까이 오셔서, 그래, 교육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는, 세 번을 다, 그때는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도를 나가고, 뒤에 다른 걸 설명하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느라고, 세 번을 다 약물 치료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 교육을 못하고, 그 기술을 다 돈을 반납을 해드리고, 교육을 못 했었는데, 참, 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그때 그 이후로도 두 번을 더 입원했다라고 하니까, 저로서도 좀 죄송스럽고, 제가 그때 제 개인적인 일만 없어서, 제가 꾸준히 교육을 시켜드릴 수가 있었으면, 어쩌면 그때부터도 변화가 시작이 돼서 됐을 수도 있었는데, 참, 아쉽다, 죄송스럽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요.
네, 그런 그랬는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로 제가 이제 다시 현장 교육을 다시 시작을 해서 총 8기 그리고 양평에서도 한 팀까지 해서 총 9기까지 교육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금은 현장 교육을 당분간 좀 쉬자라고 해서 현장 교육은 쉬고 있고 지금은 이제 줌 수업, 줌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줌 수업이 제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매주 토요일에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네. 강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6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등록은 한달 단위로 받아요. 매달. 그래서 요거 등록도 개인당 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등록을 받거든요. 전 가족이 다 합해서. 그래서 교육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이게 어머님도 들을 수 있고, 아버님은 지금으로서 안 들을 것 같지만 언젠간 아버님도 들으시겠죠. 아버님도 들을 수 있고, 또 서울에 계시는 이모님도 듣고 싶으면 들어도 되고. 이렇게 다 들으셔도 되거든요. 그다음 따님도 자기 문제니까 자기도 한번 들어보겠다면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20만 원 내면 가족분들 중에는 누구나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들어도 된다. 다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김재은 선생이 그날 교육 시간 한 1, 20분 전에 대해서 카톡으로 주소를 다 날려주거든요. 그럼 각자가 자기 스마트폰 보고 들어오면 돼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접속을 하면 되는데 각자가 그러니까 따로따로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들어오고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은 지방에 들어오고 각자가 네. 따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또요 교육을 들으면 교육 이외에 일요일 날낮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은 질의 응답하고 그다음에 자 일요일? 질의 응답 질문 네, 질문 토요일은 강의 수업이고, 토요일은 수업 위주고 수업도 일요일은? 하고 질의 응답도 하는데 토요일은 보통 40분 수업하고 20분 질의 응답 그다음에 10분 쉬고 또 40분 수업하고 20분 질의 응답 이렇게 그런데 토요일은 강의가 위주가 되고 일요일은 강의 없이 완전히 질의응답만 해요. 1시 반부터 아, 3시 반까지. 질의응답. 질의응답만 하고, 또그 다음에 집단 상담. 자기 아, 집에서 있는 일들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요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토요일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이 집단 상담에 다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전 가족이 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이모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따님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아버님도,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하면 아버님도 들어오셔도 되고, 어머님, 아버님 한 집에 사시더라도, 어머님은 어머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아버님, 아버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각자 자기 방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저한테 교육을 들으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사정으로. 못 들으셨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줌 수업으로 해서 제 교육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 제 생각에는 오늘 어머님 상담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다 싶은데, 어떠신가요? 어머님 오늘 저하고 상담하시려고 했던 내용이 지금 다 다루어졌나요? 아니면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나요? 다된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마음의 안정이 많이 됐어요. 이제 이게 서울에 간 문제, 또 다시 재발에 대한 문제, 이모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우선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좀 안정을 하게 됐고, 이제 앞으로의 남편이며 딸이며 이제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화해하는 문제, 요것도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고, 거의 포기했었는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는, 아이의 장래, 그런 것이, 내가 많이 앞으로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또 30년이나 됐잖아요. 18살에 결혼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이래 나갔다. 지금부터도 자기가 이제 본인이 마음 먹기에 달렸죠. 본인이 자기 병을 공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힘을 키우고, 또 남은 삶을 무엇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삶에서 어떤 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 건가, 그걸 잘 선택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삶을 얼마든지 보람되게 자기 스스로 가치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자신을 칭찬해가면서 뿌듯한 해가면서 사는 삶을 살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도 남은 삶이 아직도 뭐 요새 우리 수명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30년, 40년 아직 남은 삶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마음을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억지로는 안 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따님도 제 강의를 듣고 제가 하는 그런 어떤 줌으로 하는 집단 상담 일요일 날 한다는 그런 질의응답 집단 상담 시간에도 참여를 하고 해서 이제 따님도 자기가 방향을 잡으면 아, 방향, 예. 살아갈 방향을 잡으면 혼자서 저렇게 막 좌충우돌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예, 이야기도 그럴까요? 한편으로 30년 세월을 그 고생을 해왔으면 어떤 면에서 이제 고생도 할 만큼 했다. 해야 될 고생은 거의 다한것 같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부터는 뭐큰 고생 없이 이제는 또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도 있죠. 고생은 어떤 그렇군요. 면에서 할 만큼 했어요. 고생할 만큼 했고 하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 어머님도 공부해 나가시고 할때 제일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해하지 않는 것. 뭐 조급해하지 않을까? 세월이 30년 세월이나 됐는데 빨리 갔다가 뭘 해결해야 안 되나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가 안 풀리고, 지금, 뭐, 이때까지도 다 이래 지내왔는데, 앞으로도 서두르지 말자. 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전 가족 다 들으셔도 됩니다. 하니까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본인도 듣고, 남편도 듣고, 딸도 듣고, 이모도 듣고,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사람들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권해는 보시되 반대를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어머님 혼자라도 먼저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따님이 엄마 요새 무슨 공부하는데 나도 꼭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언제 나오냐면 따님이 볼때 오, 우리 엄마가 바뀌었네. 엄마가 왜 바뀌었지? 엄마가 바뀌었네 싶으면 그때는 따님이 궁금해해요. 엄마, 요새 엄마가 전에하고 많이 다르다. 전에는 내가 이래 말하면 엄마가 뭐 어떻게 했었는데 한숨부터 쉬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갔다가 한숨도 안 쉬고 엄마가 밝고 명랑하고 뭐 등등. 그래, 엄마가 하여튼 전에하고 다른데 엄마 요새 무슨 공부하나? 어디를 다니나? 이렇게 이제 따님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내가 이러이러 공부한다면 그때는 따님이 나도 그거 한번 같이 공부해볼까? 이 소리가 지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하셔야지 되고 또 남편분이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도 어느 날인가 당신 요새 무슨 공부를 하나? 당신이 전에하고 지금 많이 다르다. 그러면 나도 그거 한번 공부해볼까?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남편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만약에. 지금은 남편분을 수발을 해주기는 해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어머님 마음에 화가 잔뜩 나 있으면 해줄 거다 해주면서도 맞아. 어떤 툴툴거리면서 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할 텐데 그거를 그 마음이 만약에 바뀌면 남편분도 다르게 느낄 거잖아요. 오, 이 사람이 전에하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싶고 하면은 어느 날인가
무슨 공부 하나 물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으시고 일단은 내부터 공부하고 내가 먼저 하여튼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먼저 마음이 밝아져야 되겠고.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 힘든 세월을 사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랴, 따님 뒷바라지하랴 하다 보니까 어머님 마음도 많이 지치기도 하고 어머님 마음에도 화가 많으실 수도 있고 한것 같은데 그런 어머님 마음부터 밝게 돌려 세우는 작업을 하시고 고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느긋하게 가셔요. 여유 있게 공부. 일단은 내가 공부부터 해보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하셔요. 자,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열에 마칠라 하는데, 오늘 상담에 대한 어머님의 소감은 어떠셔요?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게 항상 이렇게 마음이 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이제 안정이 되고, 이대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늦었지만,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늦었지만, 이제 건강 잘 지키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시간을 만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노력을 여하에 달렸지만 많이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던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감사하고요. 예. 아, 참 교수님 이렇게 따로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셨네. 예. 너무 그래, 감사하고, 예. 저도 감사하죠. 이래 아유, 참. 공개 상담에 응해 주시니까 저도 감사하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래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셔요? 시간이 있어 전할 수 있다면, 네, 시간이 있어서 좀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의 발병 원인과 사람 그 상태, 어떠한 경우에 이런 병이 생기며 이 병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도대체 이 병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든요. 그러시네요. 좀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시네요. 예, 사람 심리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 예. 저도 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릴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이게 조현병이나, 아니, 이 정신과가 오는 방향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결집이 일어나니까, 아, 이런 수도 있구나. 또 아이가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많이 궁금한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 그러시네요. 예, 많이 그러시네요. 궁금하고, 어떻게 하면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해가지고, 건강해서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러시네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참그 이야기들도 다더 계속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이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것들은 이후에 제 교육 쭉 따라 들으시고 토요일에 하는 그줌 수업 쭉 따라 들으시고 일요일에 하는 그 질의응답하고 집단 상담하는 일요일 줌 모임, 토요일 줌 수업, 일요일 줌 모임 거기에 이후에 쭉 꾸준히 참석하시면서 풀어나가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따로 또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따로 상담을 또 해보면 좋겠다면 이 공개 상담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해도 되거든요.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에 또 공개 상담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